안녕하세요. 종이와 놀자 페이퍼플레이입니다. 넓은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원반을 던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 귀여운 곰돌이 푸우가 있는 알록달록 원반을 소개해드리려고요.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와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 가볼까요? 지금 시작합니다. 들어가는 준비물은요. 원반 종이 한 장, 뒷판 종이 한 장, 푸 얼굴이 될 종이 한 장과 귀를 접을 종이 두 장, 스카프를 만들 종이 한 장, 삼각코 한 개, 원반 안쪽에 넣어줄 우드락 한 장과 코볼 8개, 눈 스티커가 필요합니다. 원반부터 만들어 볼게요.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. 세모 두 번 접어주세요. 펼쳐서 살짝 회전. 반대쪽 세모 한 번 더. 중심선에 맞춰서 방석 접기 해주세요. 둘, 셋. 마지막 한 군데. 중심선에 맞게 위아래만 바깥쪽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.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바깥선에 맞춰서 접었다가 펴줍니다. 위, 아래 네 군데를 끝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왼쪽, 그다음에 아래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. 모두 펼쳐주세요. 안쪽에 우드락을 넣어줄 건데요. 이렇게 네 군데를 안쪽 선에 맞춰서 잘라줬어요. 이쪽에 풀칠을 꼼꼼하게 해서 우드락을 붙여주세요. 그대로 모양에 맞게 붙여주신 다음에 위쪽에 풀칠을 해서 다시 꼼꼼하게 붙여줍니다. 자, 안쪽을 살짝 우드락을 넣어서 붙여줍니다. 잘 붙여주시고요. 위 두 군데, 아래 두 군데를 그대로 접어서 붙여줄 건데요. 이 부분은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. 이쪽 마찬가지로 붙여주시고요. 위쪽에 덧대는 종이를 붙여줄 건데요. 마찬가지로 모양에 맞게 네 군데를 잘라줬어요. 판에 풀칠을 꼼꼼하게 하신 다음에 덧대는 종이로 깔끔하게 붙여주세요. 깔끔해졌네요. 이렇게 해서 원반은 뚝딱 완성됐어요. 푸 얼굴을 접어볼게요.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. 세모 한번 접어주세요. 자, 회전. 중심을 향해서 오른쪽 왼쪽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. 위 끝선이 요 선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아랫부분도 요 선에 오도록 접어주시고요. 위아래를 풀칠해서 붙여주세요. 회전시켜서 위 두 군데와 양쪽 끝선을 조금씩만 접어줄게요. 이쪽부터 조금씩
약 끝선도 조금씩 접어줍니다.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푸 얼굴도 금방 완성됐네요. 이번에는 푸 귀와 스카프를 만들어 볼게요. 먼저 푸 귀부터 만들어 볼게요. 세모 한번 접어 주시고요. 펼쳐서 살짝 회전.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세요. 아래쪽은 손에 맞춰서 접어 올려주시고요. 위쪽은 손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 내려줍니다. 이 부분을 풀칠해 놓을게요. 그런 다음 양쪽 끝을 살짝 접어주세요. 이 부분도 풀칠해 주세요. 이렇게 뒤집어서 한 장 더 같은 방법으로 준비해 주세요. 이번에는 부 스카프를 만들어 볼게요. 귀여운 땡땡이 무늬네요. 뒤집어서 세모 접어주시고요. 반대편 세모 한 번 더. 아래쪽을 회전시켜 볼게요. 윗선에 맞춰서 아래쪽을 접어 올려주세요. 다시 펼쳐서 방금 접은 선이 윗선에 오도록 접어주시고요. 요 선과 요 선이 만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접어 내려주세요. 오른쪽 끝은 요 선에 맞춰서 직각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해서 뒤집으면 스카프도 완성됐네요. 이렇게 스카프 하나, 귀 두 개 준비해 주세요. 푸 원반을 조립해 볼게요. 먼저 푸 얼굴에 귀를 붙여주세요. 양쪽에 귀를 붙여줍니다. 이렇게 붙여주시고요. 그대로 위쪽에다가 붙여주세요. 원반 위쪽에. 그리고 예쁘게 올려주시고요. 스카프를 아래쪽에 달아볼까요? 앙증맞은 스카프를 달아주시고 다음 가운데에 삼각코를 붙여주세요. 다음 눈 스티커를 붙여줍니다. 이렇게. 다음 여덟 군데 모두 코버를 붙여주세요. 푸 눈썹과 입을 그려볼게요. 네임펜으로 예쁘게 눈썹도 그려주시고요. 콧등도 살짝 표현해 볼게요. 다음에 예쁜 입도 그려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귀여운 푸 원반 완성이에요. 시원한 파란색 원반과 상큼한 주황색 원반. 여러분은 어떤 색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? 두 가지 모두 가지고 나가서 신나게 날려볼까요?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.